안녕하세요 여러분, 폭시아겔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특급 저격총인 네메시스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총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특수효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. 첫번째 특수효과는 대응 저격입니다. 발사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무기 데미지가 100%까지 충전됩니다. 내상이 살아있다면 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. 다음은 네메시스인데요. 적을 조준하면 증표가 생기고 무기 데미지가 최대 50%까지 증가합니다. 마지막은 마음의 준비입니다. 수납 상태에서 현재 무기의 조준 경우로 조준 시 헤드샷 데미지가 증가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. 첫 번째 파츠를 타이틀 베이슨에서 구한 뒤 다른 세 파츠는 각 친인 미션이 생긴 요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 오!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파츠 전설 부품 같은데. 역시 3층. 이리 모아서 오 죽었다. 오 나왔다. 바로 나오네요. 네메시스 설계도. 엄청 멀리서 150만 통제지점 4레벨 정해도 한 발 있군. 야 그만 쏴. 그만 쏴. 겁나 멀리 도망가서. 아 불. 갑자기 우리 지원군이? 난 부른 적도 없는데. 어? 왜 총이 안 나갔지? 몸샷 때리겠다. 알겠다. 보스? 머리를 잘 조준해서. 한 번 더. 아, 얘 안 죽어서 빨리 조준되는구나, 차지가. 어, 차지 겁나 빨라. 어, 정해 잡을 때 좋겠네. 선배 안 죽으면은.
사실 빨라지잖아. 아, 가만히 있어. 데미 좋으면 이 정해져도 다 한 방에 죽이겠는데? 아, 나. 고쳐, 고쳐. 그치. 위로 올라가서 이게 아니고 대충 그냥 몸샷을 머리 가만히 좀 있어. 야, 야 몸샷 때려야겠다. 몸샷 때려도 두 방이 죽으니까. 차지 빨리 차니까. 여기 자리 좋다. 뭐야, 언제 왔어? 어, 죽었어, 우리 편. 와, 패드로도 이렇게 쉬워지는데. 마스터라면 겁나 쉬워지겠네. 보스다. 썸머. 썸머. 제가 다음 썸머에 만나. 아, 가만히 좀 있어.